지난달 6월 27일에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장쑤성 텐안 원전 1호기에 지진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멈추고 전력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장쑤성에는 지난달 6월 강수량이 무려 490mm를 넘어서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폭우와 지진으로 중국 장쑤성 텐안 원전 1호기에 지진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멈추고 전력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원전은 장쑤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광둥성에는 타이산 원전 1호기가 있으며, 광둥성은 두달전 5월 11일 중국에 폭우가 시작된 바로 그 지역이고, 현재까지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광둥성과 광시자치구 푸젠성의 남부 지방에 연일 수백 미리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중국 전국 113개 강과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다섯 개 강과 하천은 보증 수위도 초과해 범람 위기에 처해 있고, 일곱 개 강과 하천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산 원전 1호기가 있는 광둥성은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현지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했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대중교통 운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산샤댐 붕괴에만 우려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 내리는 폭우와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전역의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붕괴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 5일 중국 쓰촨성 아바현에서 또 추가적인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10일에도 쓰촨성 청두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6월 1일 오후 5시에는 중국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됐고, 곧이어 3분 뒤 야안시 바오싱현에서도 규모 4.5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주변 200km 안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120차례 이상 일어날 정도로 지진이 빈번한 곳입니다. 산샤댐 바로 코앞인 쓰촨성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폭우와 지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년부터 강력한 폭우와 태풍 그리고 이상 기후가 우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실제 경험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전 지구의 과거에 볼수 없었던 날씨에 대한 우려는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강력해지고 있고, 내년 2023년에는 더욱 강력한 폭우와 폭염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릴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산샤댐 붕괴 이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지진이 중국의 원전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현재 중국은 5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건설 공정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푸칭 원전 5호기를 포함해 1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4,400억 달러, 약 518조를 투입해 최소
150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150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지난 35년간 세운 원전의 수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굳이 폭우와 홍수 그리고 태풍과 지진 이외에도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의 원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8월 1일에 중국 광둥성 타이산에 있는 원전의 연료병이 파손되어서 가동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남부 광둥성의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미국 정부에 접수돼 조사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툼이 미국의 에너지부에 중국 광둥성의 타이산 원전에서 핵분열 기체가 누출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타이산 원전의 일부를 소유한 운영사 프라마툼은 중국 당국이 방사성 누출로 인한 원전 폐쇄를 피하기 위해 원전에서 내보낼 수 있는 핵분열 기체 허용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당초 타이산 원전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초기에 2배까지 높였고 그 결과 기준 원전 외부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 양은 이미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프라마툼 측은 중국 광둥성 원전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 방사성 위협이 닥치기 직전이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원전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미국에 기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한국 서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 장쑤성 동부 연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년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가동이 일시 정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장쑤성 태난원전 1호기 수동정지 통제회로에서 잠시 비정상적인 단전이 발생해 원자로 가동이 자동 중단됐다는 글을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장쑤성 원전에서 경미한 사고가 난 것은 작년에만 네 번째였습니다. 산샤댐 붕괴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강력한 태풍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의 원전들이 대폭발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